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집사님, 오늘 제가 좀 심도 있는 네. 질문 하나 맨날 그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질문은 좀 심도가 네. 있는 네.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누구일까요? 뭐 세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네. 빌 게이츠나 네. 워런 버핏? 근데 목사님의 의도는 그게 아닐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뭐 보면 답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심도 있는 네.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네. 행복한 사람이요? 아, 예. 확실히 머리가 좋으세요. 네. 이렇게 질문자의 의도를 정확히 잘 파악하셨는데 네.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네. 마음 한편으로는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분들도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아주 행복한 분이신데요. 아이들을 가스름을 낳아서 웃음도 10배, 행복도 10배라고 하십니다. 아,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들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이는 부모에게 모든 자녀가 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일컫는 속담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속담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정말 열 손가락 꽉 채워 10명의 자녀를 가진 부자라고 하는데요. 10남매를 입양한 김상현 목사, 윤정희 사모. 가지각색, 개성 가득한 10명의 자녀와 만들어가는 10배의 행복.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슴으로 네, 나온 10명의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김상훈 목사님, 윤정희 사모님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 주실까요? 네, 두 분. 본인 소개. 네. 네, 저는 강릉 아산병원 기독교 원목실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상훈 목사라고 합니다. 네.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 윤정희입니다. 네, 네. 네. 영화배우 윤정희 씨. 제가 더 이쁘죠? 그럼요. 아, 요즘은 아이 한 명만 낳아서 기르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시대인데 무려 10명의 아이를 키우고 계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뭐 힘든 건 있을 텐데요. 저는 성경에 보면 욥도 이미 자녀를 10명도 키웠거든요. 네. 뭐 그분들도 그렇게 키웠는데 우리도. 근데 사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함이 더 많거든요. 아빠는 그럴 수 있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아이들 맞아요. 잠깐 보는 거지만 문제는 엄마거든요. 네. 엄마는 아이들하고 네. 지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엄마는 분명히 힘든 점이 있을 텐데. 애들 아빠가 저희는 교회가 사택인데 사택 바로 앞이 주차장이에요. 네. 그럼 애들 아빠가 차를 주차하고 딱 내리는 순간에 제 목소리가 그 이제 창문을 넘어서 쩌렁쩌렁 들린대요. 애들이 혼내키는 소리가.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 맞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소리를 네. 질러요. 네.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지언정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소리를 내고 속상했던 시간보다 아이들과 더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속상한 시간은 뒤로 하고 행복한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더 행복하게 사는 거죠. 남자아이들만 지금 7명이랍니다. 아니,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그림이 떠올라지는데 네. 두 분은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되셨는지 이제 아이들 10명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개 좀 받아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 10명. 사진이 있죠, 지금 네, 준비된 사진. 네. 네, 자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 4살 때 저희 가슴으로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친자매예요. 아, 네. 네. 친자매를 4살, 3살에 함께 이제 가슴으로 낳았죠. 네. 낳으면서 우리 하은이가 너무 이쁘죠. 목사님 옆에 좀 주시죠. 네. 네, 하나 들어주시고. 네. 네, 이렇게. 네.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은이.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네. 네, 동생은 하선이. 네. 하선이. 근데 이제 하선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입양을 했고,
그리고 하은이는 눈이 이제 간헐성 외사시로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서 둘을 네. 만났어요. 네. 애들 아빠가 염려를 조금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극히 정상인 아이들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이들을 품었죠. 품으면서 이제 우리 하은이가 지금 19살이 됐고 우리 하선이가 이제 18살이 되었어요. 첫째, 둘째네요. 네, 근데 19살이 된 우리 하은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는 세상에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한국에 자기는 전 세계에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되겠다며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다고. 아이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선교사의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어요. 네. 이제 작년까지도 미국의 NJUCA 뉴저지에 있는 학교에 타립 중고등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중학교 2학년 때 갔다가 작년에 저한테 이제 엄마는 세상에 스펙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엄마는 세상의 스펙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펙을 원한다 그랬더니만 10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고 이제 영어가 되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10대 시절에 선교사로 사역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했죠. 그리고 들어와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대학 대입 검정고시를 보고 내년 2월에 아프리카 이제 티모 단체에서 운영하는 단기 선교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은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꿈꿨던 엄마는 한국의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난 전 세계의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가 될 거야. 그 꿈을 지금 아이가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어요. 19살. 이 멋진 하은이에요. 제 네. 딸입니다. 도대성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동생 하선이. 네, 아 우리 하선이. 하선이는 아빠를 신학하게 한 장본인이죠. 네. 네. 그렇죠. 네. 아빠가 이제 토목 사업을 했던 이제 토목 1급 엔지니어 출신인데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7살 때 계속해서 아팠어요. 아팠는데 7살 때 완치 불능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대한민국 의술로도 폐질환 장애를 알았어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으로도 돈으로도 아이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선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애들 아빠가 하선이만 살려준다면 내가 토목 사업을 접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 이제 애들 아빠가 서운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모르는 죽어가는 자에게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서원하면서 우리 하선이 때문에 저희 집안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 우리 하선이가 저희 집안의 1등 공신자예요. 아빠를 목회자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5살에 저희 품으로 와서 이제 구순열 이제 한국말로 지금 언챙이라고 하죠. 입술이 여기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지금도 수술 2번 했는데 앞으로도 한 2번 정도 수술을 더 해야 돼요. 언어장애 2급으로 제 가슴이 안겼는데 지금은 정상이 되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영을 취미로 시작을 한 게 세상에 나 다른 아이들은 3년, 4년이 돼도 강릉 대표 선수가 못 되는데 얘는 1년 만에 강릉 대표 선수가 되고 얼마 전에 강원체전에 나가서 중학생이 됐는데 개인 동메달 2개, 단체 동메달 2개 세상에 그래서 이제 수영 지도자가 돼서 이제 수영 선교사가 돼서 이제 소외되고 힘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가 되겠다고 아이가 꿈이 다부져요. 그래서 이제 체육교육학과를 가서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지금 그렇게 꿈꾸고 네, 있어요. 하민이 14살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습니다. 와, 네 번째. 우리 여한이 너무 이쁘죠. 눈이 네. 눈이 완전히 환상적이죠. 아니 아이돌 같이 생겼어요. 부모님이 베트남 분들이세요. 아, 네, 네. 그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제 근로자로 오셨다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셨나 봐요. 아이만 놓고 이제 도망을 가셨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5살에 저희 가슴으로 왔는데 그 전에 입양됐다가 파양되고 그리고 힘들고 아픔을 겪고 저희 집에 오면서 이제 지적장애, IQ 64, 퇴행성 발달장애 그리고 ADHD를 앓고 있는 상황에 저한테 와서 참 이때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는 요한이 같은 아이 안 키우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할 정도로 힘드셨구나. 근데 결국은 또 요한이 같은 아들을 나중에 또 키워요. 이제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는데 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머리 좋은 진돗개도 IQ가 70이라는데 우리 아들은 IQ가 64니까 어떡하나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요한 김요한이라는 이름 석자를 쓰지 못해서 동생들 사랑이와 햇살이와 함께 1년을 지난 다음에 학교를 갔고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얘가 IQ가 64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면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백전을 올백을 맞았어요. 전과 먹어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IQ 검사를 했는데 137에 수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퇴행성 발달장애도 모두 다 치유되었고 네. 그리고 ADHD도 나오죠, 치유가 되었고 어떻게요? 그래서 제가 천재와 둔재는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그렇죠. 것을 우리 요한일 통해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들어가 개입하시면 지적장애도 수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우리 요한이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요한이는 베트남에 가서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에요. 지금 몇 살인가요, 요한이가? 지금 13살이에요. 그래서 잘생겼다, 요한이. 너무 이쁘죠. 네. 그래서 외교관이 되어서 베트남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비록 베트남이 날 버렸지만 하나님 믿는 가정에 입양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려주는 그런 외교관이 되겠다고. 아빠가 지금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기도하고 있어요. 아 우리 귀여운 네. 사랑이요. 네. 너무 사랑이. 사랑이. 네. 사랑이. 안장다리를 기어서 저한테 온 우리 사랑이 4살 때 왔어요. 네. 걸을 수 없는 우리 사랑이가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걷지도 못하는 보조 신발 신고 있는 이 아이가 무슨 정상이냐?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내 눈에는 지극히 정상으로 보이는데 네 눈에는 왜 아이가 자꾸 아픈 걸로 보이느냐? 이 아이는 지극히 정상인 아이고 그리고 지극히 정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거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아버지 하면서 애를 얻고 왔어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지극히 정상인 아이라는데 내가 왜 이 아이를 자꾸 장애의 모습으로 아이를 바라보나. 그리고 신고 있던 보조 신발을 확 집어 던지고 너는 걸을 수 있어. 넌 뛸 수 있어. 그러면서 5살, 6살, 7살 아이를 계속해서 걷기를 시켰어요. 7살 때 뛰어서 저희 품에 안기면서 엄마 하는 사랑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다는 걸 우리 사랑이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장다리로 힘든 시간을 살아온 우리 사랑이가 이제는 성장해서 그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그리고 강원도 쇼트트랙 대표 선수가 이야. 되어서 아니 이제 왜 이러세요? 이야. 이야. 이제 더 넓은 세계를 네.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 멋진 사랑이 동계올림픽을 지금 네. 기다리는 아이구나. 눈이 부시도록 푸른 우리 아들 햇살이 햇살이. 처음에 5살 때 만났을 때 너무 눈이 부셔서 제가 햇살이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름을 햇살이라고 지었는데 네. 아빠와 같은 목사가 되겠다. 아빠가 그냥 이름뿐인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사의 모습으로 살겠다. 햇살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햇살이가 나는 아빠처럼 이름만 목사가 아니라 정말 그 목사의 의미를 다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하게 아들들 중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한 아이라고 아주 홀리한 아이 너무 멋지죠? 잘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다니엘 9살에 제품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이제 우리 멋진 다니엘 머리도 좋고 영리하고 모든 게 똘똘하고 그리고 지금 유치부 아동부 드럼 반주자예요 올 초부터 작년에 한 3개월 배웠는데 반주자 선생님이 얘 너무 잘한다고. 네. 얘는 뭐든지 잘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딱 요한이는 공부만 잘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뭐든지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맡겨주면은 얘는 뭐든지 잘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사랑이와 같이 쇼트트랙을 9살에 왔기 때문에 사랑이가 9살에 쇼트트랙을 시작했어요. 오면서 같이 사랑이랑 같이 쇼트트랙을 시켰는데 지금 사랑이와 함께 강원도 대표 선수. 그 평창 올림픽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중학생이라 안 돼요. 네. 나이가 안 돼요. 근데 전국에서 500m 같은 경우는 등수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해요. 다니엘이. 정말 똑똑해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유. 제가 우리 요한이 같은 힘든 아이는 다시는 안 키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요한이랑 좀 닮았어요. 한번 입양됐다 파양되고 9살에 저희 가정으로 왔는데 얘 또한 IQ 67로 저희 가정에 이름이 왔어요. 뭐죠? 한결이. 이렇게 봐서는 전혀 그런 근데 참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원한다면 우리 요한이도 저렇게 멋진 아이로 커졌는데 하나님께서 원한다면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우리 한결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역시나 힘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영국 초등학교에서도 학교가 생긴 거의 50년이 넘는 이래로 우리 한결이 같은 아이는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결 요한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퇴행성 발달장애 그리고 또 ADHD 그리고 또 지적장애
근데 지금 IQ 검사를 했는데 거의 100이 넘었어요. 오, 잘하는군요. 진행력. 오, 계속 잘하는구나. 네, 진행력. 일단 아이들이 네. 가면 이 집에서는 IQ가 자라.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리고 이제 그 형들하고 같이 쇼트트랙을 시켰는데 네. 얘 또한 또 대표 선수가 되어서 열심히 또. 지금 그럼 11살? 11살. 11살. 네. 네, 테니스 이제 열심히 이제 쇼트트랙. 네. 네. 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온 아이예요. 4살 네. 때 입양돼서 지금 6살이 된 하나. 하나. 김하나예요. 아.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높여드리자. 이제 그 마음으로 저희가 아들 이름을 우린 하나다. 하나가 지었어요. 마지막 아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도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 네. 하나. 6살이라고요. 네. 하나가. 그러니까 얘가 아홉 번째 입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가 마지막. 우리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나 나이 이제 나이 순서대로 좀 소개를 해주는 그러니까.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얘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세요. 눈 보세요. 완전히. 저는 이제 얘가 신등이죠. 애들 아빠랑 저나 50이 네. 넘어서 이제 얘를 가슴으로 이름이 남았습니다. 뭐예요? 마지막 막내가. 행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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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행복이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8개월에 이제 제가 가슴으로 안았는데 저는 이제 얘가 8번째 왔어요. 다니엘 오고 우리 아들이 왔는데 더 이상 입양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10명의 아이를 주겠다고 말할 때 거기서 제가 얼른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전부 다 가장 어린 애가 우리 하선이 3살 때 왔는데 5살, 6살, 9살 아버지 나이 먹은 연장아들 너무 힘들다. 정신세계가 완전해져서 왔으니까 제발 내 품에 안고 우유 좀 먹이는 애 좀 제발 좀 제가 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 겁도 없이. 그리고서는 제가 그럼 아버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테니까 그럼 내가 10명을 데리고 올 테니까 제발 어린아이 한 명만 키우게 해달라. 한 아이가 이 아이예요. 8개월 때. 근데 세상에 그렇게 울고 잠 안 자고 우유도 먹었다면 토하고 설사에 정말 진짜 제가 벽을 찌우면서 후회를 하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힘든 건 똑같구나. 8개월이라서 안 힘들고 9살에 와서 안 힘든 게 아니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은 힘든가 아픔과 어려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행복이 통해서 그때 네. 알게 됐어요. 네. 그랬구나. 그러면서 우리 행복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가족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내가 극복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걸 뒤로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내 걸로 받아들일 때, 아 이게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아이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아 내가 행복이 내 안에 벌써 들어와 있다는. 사실 열 번째 이제 행복이까지 소개를 다 해주셨는데, 아니요. 네. 아니요 지금 하나가 뭐 더 있어서 네. 제가 분명히 쉬었는데 열 개를 쉬었는지 11개 뭐가 하나 더 있어서. 우리 멋진 딸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으로 안전하게 품어서 호적에 올라오는 우리 1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셨고 이제부터는 호적에 올라오지 않은 또 10명의 아이들이 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아이가 이 아이예요. 지은이. 생겼어요. 호적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나이가 좀 예, 지금 26살. 서울에서 어린이집 교사인데 아, 세상에 부족한 엄마가 뭐라고 엄마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나도 엄마처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면서 평생을 살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 딸 지은이 그 같은 사역을 꿈꾸는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공개 구원합니다. 우리 지은이와 같은 사역을 꿈꾸는 목회자든 평신도든 우리 지은이처럼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삶을 꿈꾸는 사람. 그 지은이 양을 만난 건 언제쯤입니까? 아, 2년 전에 만났어요. 2년 전에 만나서 엄마 아빠를 보고서 엄마 아빠 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는 호적에 올라오지 않는 아이를 이제 첫 번째 우리 지은이를 통해서 우리 지은이가 우리 하은이 하선이의 멋진 언니가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정말 큰 딸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딸 지은이. 너무 사랑스러운 금요일마다 세상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놀다가 동생들과 놀다가 주일 저녁이면 다시 돌아가고 그 힘든 그 서울에서 강릉까지 먼 길을 불평불만 없이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이가 참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 호적에 올라온 10명의 자녀, 네. 가슴으로 낳은 자녀, 그리고 네. 호적에 올라가지 않지만 또 가슴으로 낳는 자녀 네, 10명을 이제 시작을 우리 지은이를 통해서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아까부터 눈이 반짝반짝 계속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네. 엄마 아빠 하는 얘기 듣고 내 이름 나올 때마다 막 쳐다보고 웃고 그러는데 네. 아이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자 우리 저 사랑이, 한결이, 햇살이, 다니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얘기하는 거 다 보고 들었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엄마 아빠 지금 방송하는 거? 이우선? 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오늘 엄마 아빠가 지금 너희들 얘기를 했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 아빠 잘못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좀 반박하고 싶은 얘기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오늘 엄마 아빠가 한 얘기 가운데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없군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네. 그 이런 얘기를 정말 하면 안 되는데 어. 좀 유치해질 수 있지만 하면 안 되는데 할 거죠. 예. 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야, 좋아요. 자. 얘들아 너희들 누가 더 좋아? 빨리 말해. 자 하나, 둘, 셋. 아빠. 아빠. 니가 치사하다. 가만있어 봐. 사랑 있는 얘기 안 했는데 있어요. 사랑이 얘기 들어볼게. 마이크 잡았으니까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사랑이는 좋아요? 눈치 보고 있어요. 짜장면 짬뽕이 다 맛있죠. 네. 동생들은 아빠가 좋다는데? 사랑이는? 어? 네? 둘 다 좋아요. 둘 다. 아우 제 목소리 쫙 가는데. 다니엘은? 둘 다 좋아요. 지혜롭습니다. 햇살이 너 제일 큰 소리로 아빠가 좋다 그랬잖아. 누가 좋아요? 아빠. 아빠 왜? 아, 마이크 좀 줘봐요. 마이크 햇살이한테. 왜 아빠가 좋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한결이는? 저 아빠요. 왜 아빠가 좋아요? 아빠가 더 재밌어요. 아, 아빠가 재밌어. 재밌어요. 그러면 엄마는 좀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고 무섭게 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어. 그래도 엄마가 좋을 때는 언제예요? 놀러 갈 때. 놀러 갈 때. 다니엘도 마이크 한번 잡아봐요. 언제 엄마가 제일 좋아요? 몰라요. 쟤는 몰라요. 아니 아까 마이크 없을 때 네. 마이크 그렇게 잘하더니만 마이크 딱 잡으니까 연습 때 잘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두 분께 여쭤볼게요. 가장 말썽꾸러기 아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누구예요? 누구? 저 넷 중에. 아, 누구지? 한결인가? 다니엘인가? 햇살이? 햇살인가? 누구? 한결아 누구? 햇살이? 한결이네. 다니엘? 한결이?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아니 근데 장난기가 얼굴에 가득합니다. 한결이. 그러니까. 정말 개구쟁이. 네. 네. 이야. 자 이렇게 네. 정말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고 아이들이 우선 난 보면서 너무 정말 행복한 게 구김살이 없어요. 밝아요. 예, 네. 엄마 아빠와 정말 아무 그런 장벽 없이 농담을 하고 이런 그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게 아이들이 지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이제 입양이라는 걸 이렇게 한 명도 아니라 열 명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있었을 텐데 이게 입양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두 명씩 근데 이제 열 명의 아이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다 장애도 좀 있고 사연이 아주 많은 아이들을 입양을 하셨단 말이에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제 10대 시절에 장애우들과 함께 살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아. 이제 그 10대 시절은 뭐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막 그러던 시절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 왜 드셨을까요?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그 헬리나우의 뜨거운 영성의 세계로 돌아가라는 책을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삶이 장애우들과 평생을 살면서 이제 천국에 가신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분처럼 이런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그 시절에 겁 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장애우들과 평생을 함께 살겠다. 그리고서 정말 그 약속대로 제가 이제 그 장애인 시설에서 7명의 아이들의 정말 철없는 엄마가 되었죠. 철없는 엄마가 되면서 아이들하고 살면서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장애인 그룹홈을 해야 되겠다. 이제 30대 때는 여기를 나가서 내가 장애인 그룹홈을 해야 되겠다. 내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떻게 된 간에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정중하게 장애인 그룹홈을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결혼 안 하겠다 했는데 남편이 이제 제가 일하는 근무하는 곳에 찾아와가지고 까짓 거 같이 합시다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제가 네 번을 유산을 했어요. 아. 7년 동안 네 번을 유산하면서 애를 차라리 아예 안 가졌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유산을 하면서 애들을 줬다가 뺏어가는 이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세 번째부터 제가 장애인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서운했던 생각이 자꾸 나면서 남편한테 둘이 서로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입양 얘기를 시작했죠. 근데 또 네 번째 아이가 들었으면서
아이를 먼저 낳고 입양을 하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유산되면서 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죽어가는 아이 때문에 울고 있느냐. 난 전 세계에 부모를 잃어서 울고 있는 소외된 나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는데 너는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말씀대로 세상에 그 소외된 아이들을 부모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과 함께 이제 입양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은이 하선이 낳고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을 생각을 했는데 하선이가 그렇게 아프니 애를 뭐 낳을 생각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데리고 와서 뭐 거의 뭐 10살까지 엄청 아팠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선이가 건강해지면서 아이를 낳자 했는데 하은이 하선이가 결사반대를 하면서 우리가 봉사활동 다니는 늘사랑 아기 집에 가서 동생을 데려오자. 그래서 하선이가 직접 가서 하민이를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아이 셋을 키우니까 남자가 없잖아요. 애들 아빠가 남자아이 한 명 키우고 싶다고 남자아이 키우면서 목욕탕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그럼 까짓고 데리고 옵시다. 제가 또 그래서 사랑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데리고 온 아이가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 더 이상 입양 안 하겠다 했는데 하선이가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엄마 동생들을 또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선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은이가 반대를 했어요. 너는 애 데리고 와봐요. 네가 돌보지도 않고 내가 다 돌보는데. 그랬더니 하선이가 하은이를 방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우리만 엄마 아빠가 아이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 하선이의 말에 하은이가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동의를 또 해줬고. 네, 그래서 하선이가 계속해서 애들 키우고 나면 너무너무 재밌다고 또 동생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아니 이제 사랑으로. 목사님 그 쭉 얘기를 이제 우리가 들어서 이제 아는데 이제 다 하나같이 이제 표현하기 좀 그런데 장애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조금 건강하거나 또 아이들이 좀 상처가 좀 덜한 아이들을 품으셔도 될 텐데 다 10명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요. 일부러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르지 않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사실 뒤에서 근데 만나면 다 그런 아이들이었대요. 네, 그렇죠. 이제 전화로 이런 이렇게 아이를 하선이가 원하는데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애가 있는데요.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그러고 가서 보면은 이제 입술 갈림증이고 너무 깜찍한 아이가 있어요 하고 가서 보면은 안장다리고 아우 눈이 너무 예쁜 아이가 있는데요. 하서 가서 보면 요한이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쁜 아이가 있는데요. 그 말에 그 아이는 우리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니까 의도하진 않았는데 만나면 다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먼저 전화로 그렇게 어떻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냥 귀여운 아이가 있는데요. 깜찍한 아이가 있는데요. 눈이 예쁜 아이가 있는데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귀여운 거 깜찍하고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아이입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이는 자녀는 선택할 수 없다는 걸 뱃속에 우리가 우리 아이를 주면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잖아. 이 아이가 엄마라면 눈이 예뻤으면 좋겠다. 아빠라면 성품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나면 내 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10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 이제 아이들이 다 성장한 뒤에 만나서 가족이 되어가는 구성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똑같이 갔으면 되는데 다 성장한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질서도 있어야 되고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을 열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언제 제일 힘드셨습니까 사모님? 근데 부부도 그렇잖아요. 죽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얼마나 싸워요. 왼수가 돼서 헤어지는 그렇게, 것도. 그렇게 웃으면 저 집사님 요즘 생활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왜 웃으세요? 아니 뭐 많은 문제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난 안 그런데. 지금 아니 카메라 감독님도 다 웃고 계세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네.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서로 정서가 그리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 네. 활동을 했고 네.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게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부족한 모습을 참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저의 모습, 머릿속에 똥덩어리만 가득 들어가지고 세상을 우습게 바라봤던 저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깨지고 변화되고 제가 많이 성숙할 수 있는
아이들이 힘들고 아이들을 만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자신이 많이 성숙되어져 갔다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제가 더 많이 변화되어 갔고 제가 변화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예쁜 모습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본질이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본질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죠, 결론은. 근데 내가 문제인 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진짜인 정말 귀한 우리 아이들의 보석 같은 모습을 제가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변화된 거죠. 아니 아이들 정말 10명이나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선 경제적 부담이 그렇죠. 가장 크실 것 같아요. 집사님도 그 생각했구나요. 네. 저도 그랬어요. 아니 아이들 보니까 고무고무하잖아요. 아이고. 좀 성년이 돼서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가게 보탬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한창 경제적으로 많이 그래요. 힘이 들어가야 될 텐데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충당을 하세요? 전에 건설업 할 때는 아마 여유 있는 채로 애들 지금 이렇게 10명 키웠으면 지금 아마 저희 부부는 봐라 우리 힘이 우리 능력이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하고 아마 키웠을 텐데 네. 그런 거 다 없이 지금은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가지고 있는 걸로 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잖아요. 근데 없는 채로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내일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또 내일은 또 어떤 일을 주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된 지 몇 년 되셨죠? 이제 2009년에 안수받았어요. 예. 근데 목사가 되기 전에 토목 그 사업을 네, 하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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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돈을 많이 보셨대요. 돈 버는 수가 있어서. 네. 사실이에요? 예. 네. 건설업 하면서 남편은 도로공사 일을 했어요. 천안 톨게이트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지금 그 천안 그 톨게이트 확장공사가 저희 남편이 했어요. 그전에는 얘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도로공사는 100% 현금이에요. 네. 이제 어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선 지급해주고 하기 때문에 남편이 도로공사를 통해가지고 정말 많은 부를 그리고 저에게 참 많은 물질을 갖다주면서 마음대로 쓰라고 얘기해줬죠. 아,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아니라 사장 사모 소리를 들으면서 네.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물질이 없어서 이제 중간 사이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오히려 가진 거 없이 살아갈 때가 제가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훨씬 더 물질을 돈이 아니라 걔가 진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도구로 이제 바라봐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전 두 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구나 두 분이. 그런 생각이 탁 와요 지금. 과거에는 정말 많은 물질, 돈 버는 재주 이런 게 있었지만 목사가 된 뒤에는 오직 그분이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이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행복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지금 다 신장을 띄워주셨잖아요. 네. 두 분 다 지금 두 분이 다 공교롭게 신장을 띄워주신 겁니다. 저는 처음엔 잘 몰랐는데요. 이제 서원을 했다고 그래요. 언제 서원했냐 그러니까 하선이 아플 때, 사경 헤맬 때 병명도 모르고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소리를 듣고 집사님이 병원 계단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밤새 울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선이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대요. 그때 몰랐죠 그때는. 그때는 몰랐죠. 네. 몰랐고. 근데 저한테 오늘 와가지고 신장 기증 하려는데 남편 사인이 있어야만 기증한데 신장 기증이 뭐 하는 건데 사후 기증은 난 들어봤어도 어떻게 신장을 어떻게 주는 건데. 살아있는 채로 그 처음에는 어이도 없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럼 서원한 거면 해야지 이랬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사인은 해주고 났는데 네. 아니 살아있는 몸을 준다는 게 이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저보고 남편 맞냐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세상에 남편 맞는 사람이 그걸 사인해 주는 남편이 어딨냐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그 일 이후에 신장 기증하기 전에도요. 사실 헌신적인 여인이었어요. 사실 제 아내여서가 아니라 헌신적인 삶이었는데 신장 기증한 이후의 삶이 진짜 가식이라든가 껍데기로 형식 이런 걸 떠나서 삶 자체가 그냥 사랑의 삶을 살더라고요. 신장 기증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삶을 새롭게 하는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지금 말씀은 너무 간단하게 신장 이식 이렇게 하시지만 신장 이식을 하려면은 그것도 맞아야 되고
또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굉장히 더 고생하시더라고요. 수술 이후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몸속에 있는 걸 하나 빼주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힘들겠어요. 그거는 네. 그 힘든 거를 감수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선이로 인해서 그 힘들고 아픈 시절을 겪었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라고 얘기했을 때 하선이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저희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이 이쁘고 깜찍하고 귀여운 우리 딸이 먼저인 삶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제일 위주로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신장을 기증하겠다라고 서원했던 부분도 주님 앞에 저의 모습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저도 나름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폐질환 장애를 앓고 있는 하선이만 살려주신다면은 충분히 저 또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걸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고 그가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 입장에서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내 자식 살려주세요 말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그 시절에 그 마음이 정말 지금도 우리 1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상황이 된다면 저는 뛰어들 수 있거든요. 사모님은 그래서 이제 서원하신 대로 신장을 떼어주셨고 네. 목사님은 이거 살아있는 걸 어떻게 떼어줘 이럴 정도로 깜짝 반응을 보이시고 특히 아내의 그런 모습에 너무 애처로우셨는데 목사님 신장도 근데 제가 그 시절에 네. 남편이 토목사업을 했으니까 집도 네. 있고 땅도 있고 네. 가진 게 좀 많았어요. 목회 시작할 때 네. 근데 남편이 4년 동안 사역하면 단 한 번도 사례비를 준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럼 집 팔아서 사슈 땅 팔아서 사슈 그러는 거예요. 그니 어떻게 해요. 그 제가 40명 아이들 무료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었고 동네 독거 어르신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 못 써요. 기죠? 오늘 1,000만 원 네. 썼다가 내일 100만 원 못 네. 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땅 정말 집 팔고 땅 팔고 보험 해약하고 적금 해약하고 4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살았어요. 그리고 살고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는데 남편을 바라보는데 이제는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 팔 게 없는데 다 팔아서 기부하고 나누고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서 남편을 쳐다보는데 건강한 신장이 푸득푸득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보여요. 사모님이 먼저 신장 기증 하시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쳐다봤죠. 네. 이렇게 쳐다보면서 진짜 저는 드릴 게 없잖아요. 쳐다보면서. 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내 것도 달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게 아니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막 쳐다봤죠. 그러면 제가 이제는 삶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애들 6명 키우면서 아픈 아이도 건강해지고 사랑이도 뛰어다니고 요한이도 많이 건강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고마웠고 감사한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다면 그건 짐승이 아니냐. 근데 나는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젠 드릴 게 없네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막 애들 아빠가 내 거라도 원하신다면 드려야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신장을 기증하면서 나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는 병원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목회자로 살면서 건축 안 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오로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낮은 자의 자세에서 그리고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또 서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진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야, 그러니까 두 분에게는 정말 날마다 하루하루의 기적과 네. 같은 삶을 살고 계신데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상훈 목사 윤정희 사모 매일 기적의 삶을 경험하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지 한번 저희가 궁금한데요. 보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가 꿈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내년 2월에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물론 나머지 9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루어진 그 꿈, 그 꿈을 보면서 또 다른 아이들이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아,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는 걸 정말 느껴요. 말하고 기도한 대로 자녀들을 보면서. 예. 자, 두 번째. 볼까요? 매일 기적을 경험한다. 두 번째. 나눌 수 있어 행복해요. 저희는 정말 가난한 목사예요. 애들 아빠 한 달 교회에서 수송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택을 제공해주고 저희 중앙감리교회 이철 감독님께서 참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 불러주셔서 집도 없는 우리들 사택도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까지 주시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의 생활비를 주시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또 나눠야 되잖아요. 또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또 반은 기부하고 저희들이 한 달에 5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더 많이 나누자 해서 저희가 책을 써요. 우리 네. 하은이도 네. 하은이도 썼어요. 하은이가 쓴 책. 나는 하은님의 딸. 네. 재작년에 쓴 책인데 이 책의 인쇄를 처음에는 처음 이제 사천부 10대라 7%의 인쇄가 나오는데 297만 몇천 원을 저희 이철 감독님께 가져가서 이건 주님께 드리는 저희 첫 열매예요. 그러면서 강릉에 소외된 공부는 잘하지만 등록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제 등록금을 주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10달러 가지고도 힘들어했던 아이가 297만 원 전액을 다 이렇게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걸 보면서 가지고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누군가한테 나누는 게 그게 행복하다. 그 이유가 하은이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의 인쇄는 주님께 드리는 저희 11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쇄를 가난한 목회자 가정 저희가 이제 가난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이 아이들하고 경험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인쇄 전액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목회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거의 인쇄를 전액을 다 이제 기부를 했어요. 네. 지금도 기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 하은이가 보고 고스란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거. 그 책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죠. 좀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고. 하나님 땡큐. 네. 이게 네. 최근에 쓰신 건가요? 이게 하나님 알러뷰가 최근에 쓴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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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님 땡큐 하나님 알러뷰. 네. 네. 이 책은 네. 많은 분들이 보시면 은혜도 받겠지만 많이 또 구매해서 선물하고 보시면 네. 보실수록 나눌 수 있는 책이라는 것도 그렇죠. 기억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또 자, 마지막 네, 또 어떤 매일 기적을, 기적을 경험하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실까요? 나도 뮤비스타 아까 잠깐 네. 예. 들었었는데요. 저희가 그 이 작년부터 이제 감독하고 그리고 영화 제작사 이사하고 그리고 이제 기획사 대표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직접 극영화 영화 배우가 직접 출연하는 극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기획 의도가 이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기획 의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 가정에서 또 이제 바른 신앙관을 성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또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좀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40분은 극영화 그리고 끝에 10분은 저희가 진짜 나오는 거. 그중에 우리의 두 명이 이제 진짜 자기의 대역을 해요. 네. 그래서 하선이가 자기 하선이 역을 하고 우리 다니엘이 다니엘 자기 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분은 저희 온 가족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금 전액은 또 꿈을 찾아 떠나는 아이들에게 저희 가정에 입양되지 않은 세상에 또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또 그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계획하고 또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눈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일을 또 영화를 통해서 또 그 부분을 이루어가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정말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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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요즘 부모들이 아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네. 또 어느 부분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자녀로 인해서 자녀를 그 놓는 부모들도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아지는 그런 시대. 지금 또 그걸 고민하는 부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격려가 되고 또 마음속에 더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메시지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사실 아이 처음에 입양 이야기 하기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은야선 입양했을 때만 해도 우리 힘으로 부부 힘으로 부부의 사랑이면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명 한 명 늘어가면서 우리 힘으로 키울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오면서 우리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기보다 아이랑 그냥 있어주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열심히 뭘 해서 주려고 하기보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시간을 많이 늘려가신다면 아이들을 좀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다음번에는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나오시는 게 아닌지 계획 있으신 거죠? 지금 10명까지. 저희는 늘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네, 네. 저희는 저희 가정을 완전히 오픈해서 네. 하나님이 꿈꾸는 천국 가정의 표본의 모습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네. 보여드리겠다고 저도 약속했고 아버지도 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 진행형입니다. 네. 앞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자녀들을 만날 기대감 네. 그리고 네. 또 저희들이 그것을 또 보면서 흐뭇해할 그런 모습을 함께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에게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많은 네. 시청자들 애청자들이 정말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두 분을 향하여 또 가정을 향하여 축복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군단들이 계세요. 네, 기도의 네. 제목을 좀 고백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기도해 드릴 겁니다. 우리 사모님부터 기도의 제목 좀 내놓으시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시작한 일이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이 일을 해나가기를 저는 참 바래요. 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도 할 수 있다. 저짓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더 멋진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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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목사님. 저는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내한테 가장 신뢰받는 남편, 아이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아빠.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스스로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아빠 역할이 좀 가정 안에서나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서졌으면 제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 한 사람이라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좀 신뢰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나라 모든 아빠들도 신뢰받고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신뢰받는 아빠들로 회복됐으면 이런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아빠라고 네. 하는 그 이름이 단어. 주는 네. 그 의미를 네. 예. 근데 이보다 얼마나 더 신뢰를 애들이 전부 다 아빠라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 또한 지구 우주 최고의 남편 그러니까 어느 곳에 뒤져봐도 이만한 남편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보다도 얼마나 신뢰를 받아요. 네. 아무튼 다음에 제 2탄 네. 행복한 가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모습 또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두 분을 만나면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뜻이 아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상 살면서 때로는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주시지?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푸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딱 나에게 맞는 짐, 나에게 맞는 고통, 나에게 맞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명의 자녀가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생각으로 다가가겠지만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이 아이들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맞는 삶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나시든 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부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아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